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바다. 적도의 짙은 열대우림이 우거진 이곳의 주인은 숲의 유랑민이라 불리는 피그미족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노래와 춤을 즐기는 이들은 세상에서 키가 가장 작은 종족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매우 민첩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알려진 사람들. 숲에서 태어나 평생을 숲과 함께하며 평등과 우애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피그미족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에 위치한 이투리 삼림지대는 피그미족의 오랜 삶의 터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원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험난한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제작진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 지 3시간여 만에 숲의 유랑민이라 불리는 피그미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투리 삼림지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조상은 4,500년 전에도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피그미는 팔뚝을 뜻하는 그리스어 피그메에서 유래된 말로 평균 신장이 150cm 이하인 왜소한 체격의 종족을 이르는 말입니다. 피그미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이투리 삼림지대에 사는 이들은 음부티족 혹은 밤부티족이라 불립니다. 예로부터 집시처럼 숲을 떠돌며 살아가는 피그미족은 작은 규모의 혈연 집단이 모여 생활을 하는데 이곳엔 6가구, 3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짧으면 2주, 길면 몇 달 간격으로 이주를 하는 이들은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엮어 세우고 그 위에 큰 잎사귀를 얹어 만든 움막에서 생활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빨리 손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유랑 생활을 하는 이들에겐 최적의 보금자리인 셈이죠. 갑작스레 피그미족 마을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움막에 몇 배나 되는 큰 천막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옮기는 사람들. 오늘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로부터 숲에서 태어난 피그미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웃들을 불러 모아 몰리모라는 장례의식을 치러 왔습니다. 친인척인 피그미족은 물론 이들과 오랜 세월 교류를 해온 다른 부족까지 초청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랍니다.
이렇게 까치발까지 하며 지붕 높은 천막을 짓는 것도 그래서인 거죠. 부족의 남자들이 천막을 치는 사이 장례 의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그미족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바나나 더미를 통째로 가져오는가 하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져와 나누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죠. 피그미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인접해 있는 다른 부족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숲에서 사냥한 짐승이나 채집한 과일이나 꿀을 농작물이나 기구, 옷 등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런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피그미족의 고유 문화와 언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피그미족의 주식이 된 카사바도 그런 교류에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의 60%가 다른 부족이 경작한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피그미족에 비해 이투리 삼림지대에서 살아가는 피그미족은 고유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장례 문화도 그중 하나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빙기와 그의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을 보는 그의 수척한 얼굴. 얼굴만 봐도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피그미족의 평균 수명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문명 세계와 떨어져 숲에 사는 이들은 홍역이나 수도처럼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에도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피그미 부족들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원망과 자책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곡과 같이 애도의 뜻으로 느리고도 장엄한 노래를 부르며 죽은 자를 숲으로 떠나보냅니다. 피그미 부족에게 숲은 이들을 잊게 해준 어머니며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를 부르듯이 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을 깨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부족민 중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음을 숲에게 알리고 나면 그의 가족은 몸을 씻어 죽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하지만 부인을 잃은 상실감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부부간의 사랑이 애틋했던 빙기는 부인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죽으면 모든 것과 단절된다고 생각하는 피그미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빙기는 아들을 데리고 부인을 묻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무덤. 바로 이곳에 빙계는 자신의 딸과 부인을 묻었습니다. 딸을 잃고 난 뒤 돌고 돌아 2년 후 또다시 이곳에서 부인을 잃었으니 같은 곳에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난 셈이죠. 예로부터 피금이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움막 근처에 매장하거나 움막 안에 묻고 즉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부인과 함께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빙기.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임을 알기에 그는 이곳에 그리움을 묻습니다. 예로부터 피금이 부족은 숲에서 얻은 식물의 즙과 그을음을 이용해 각 마을별로 독특한 문양을 그려왔습니다. 얼굴에 그리는 문양을 나뭇잎에 똑같이 그려 숲길에 놓아두면 길을 잃지 않을 뿐더러 마을별로 영토를 표시할 수 있었죠. 지금은 숲에서 사는 부족의 수가 별로 없어 시장의 의미로 문양을 그립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숲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마을로 이사를 오는 가족이었습니다. 피그미족은 사냥감을 찾아 마을 전체가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이동도 잦습니다. 올해 10살가량 된 에스페라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이 마을로 이사를 온 신부 가족의 짐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사냥감을 따라 이동 생활을 하는 그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줄 아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은 즉석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사한 직후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바로 집입니다. 몽굴루라고 부르는 피그미 부족의 움막은 아늑한 구조로 대부분 어른 5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로 짓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주를 할 때마다 이렇게 몽굴루라는 움막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피그미족 사회에서 움막 짓는 기술은 좋은 신부감이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이분들도 젊었을 땐 꽤나 좋은 신부감으로 손꼽혔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렇게 움막 짓는 기술은 물론 식량 채집 능력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 체질이어야 한답니다. 이웃들이 일손을 보태니 반나절은 좋게 걸릴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움막이 완성될 즈음 한 부족민은 깔개를 만듭니다. 피그미 부족의 가정은 보통 15에서 20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되도록 많은 아기를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죠. 하지만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유아 사망률이 높아 타산에 비해 인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민들의 도움으로 이제 막 새로운 보금자리가 완성된 이곳에서 새 신부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어디 날로 가야? 이거 막이요.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족민들의 도움으로 일찍 만들어진 움막 덕분에 다행히 피를 피할 수 있게 된 새 신부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이곳은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로 인해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새로 이사 온 가족을 포함해 마을 주민 모두가 모였습니다. 피그미 부족 사회는 촌장 제도도 뚜렷한 법질서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부족 사회를 유지해온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에게 갖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협의와 협동 덕분이죠. 보다 많이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현대 문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숲에서 최소한의 것을 취할 뿐입니다. 내일 있을 사냥도 결혼식을 앞둔 신부를 위해 마을의 부족민 모두가 나서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준비를 위해 사냥을 나서기로 한 부족의 남자들은 서둘러 사냥 도구를 준비합니다. 피그미 죽은 작은 칡으로 인해 예로부터 험한 숲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생활하다 보니 뛰어난 사냥 솜씨를 지닌 전설의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죠. 네, 어이구 이봐요. 엉구하네. 슬픔에 잠겼던 빙기도 마음을 추스르고 사냥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울창한 숲이지만 각 마을마다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 소유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피그미 부족민들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합동 사냥에 나서는데 요즘은 다국적 회사의 무차별 벌목으로 인해 사냥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피그미족은 숲에 사는 동물 600여 종 가운데 사슴, 멧돼지, 영양 등 45종류만 사냥합니다. 스스로를 숲의 일부로 여기며 숲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죠.
드디어 사냥 도구를 들고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뼈베까이에 에버리에 그 옛날 선조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키 작은 사냥꾼은 숲을 깨우며 밀림을 누빕니다. 사냥을 나선 선발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온 길을 표시하는 것이죠. 나뭇가지로 길목을 막은 것은 가지 말라는 뜻. 또 나뭇잎으로는 나아갈 방향을 일러줍니다. 숲에서 오랜 생활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죠. 오늘날 등산로에 매달린 빨간 리본처럼 표시 기능을 하는 이것은 협동 사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숲의 한가운데 이르자 선발대는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불을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피그미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사냥의 기술이 좋고 도구 또한 다양합니다. 일찍이 부족의 선조들은 숲에서 자라는 쿠사라는 나무의 껍질로 노끈을 만든 뒤 그것으로 그물을 짜서 사냥에 이용해왔죠. 비록 작은 키를 가졌지만 현명한 삶의 지혜 덕분에 누구보다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피그미 부족민이 하려는 것은 모리사냥. 부족민의 신호에 따라 뒤이어 도착한 모리꾼 20여 명이 모리를 시작합니다. 짐승을 긴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거나 산등성이에서부터 좁은 골짜기 아래로 몰아내려가는 모리사냥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냥법 중 하나로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무리를 지어 다니는 들소, 노루, 사슴 따위나 덩치가 큰 코끼리 등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발달된 뒤엔 그물을 사용한 모리사냥을 해왔죠. 사냥감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피그미족이 서서히 사냥감을 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선발대로 나섰던 세바가 몸을 날려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고 산채로 잡았으니 오늘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울창한 숲은 온통 사람 냄새로 진동합니다. 나와 내 혈육이 아닌 이웃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이웃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하는 피그미 부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사냥한 동물을 많은 농작물과 교환해 숲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숲에서 이곳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 내려왔지만 농사를 짓는 이곳 사람들은 아주 소량의 카사바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흥정에 능숙한 나디네는 동물을 산채로 가져왔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비싸, 다 비싸. 또 비싸야 두미사룬 관계. 두미사. 드디어 야생닭과 카사바의 물물 교환이 성사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언성을 높여가며 흥정을 해서라도 카사바를 두둑하게 챙겨가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보다 결혼식에 더 많은 이웃들이 참석하기 때문이죠. 뱀비나 꼬꼼들만 잡는데 뱀비야 뱀 산재나 뭔가 나셈부. 신부의 어머니는 나디네의 흥정 덕분에 많은 카사바를 얻게 되어 짐은 비록 무거울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누구보다 가볍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에스페라의 결혼식 준비로 마을이 분주합니다. 피그미족의 소녀들은 조숙한 편이어서 보통 10살 전후에 초경을 합니다. 그래서 피그미족의 대부분이 여자는 10살 이후부터 남자는 13살 전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을 여인들이 정성스레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벤조를 약간 와실야수 아바코코바시. 숲에서 문명의 옷을 입기 전까지 피그미 부족이 입어왔던 풀립치마는 신부가 입을 의상입니다. 그런데 이 풀립으로 만든 치마를 고깔 모양으로 돌돌 말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신부가 있는 움막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움막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른 마을에서 신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웃 마을에서 에스페라와 결혼할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13살이 된 소녀는 아직 신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있죠. 피그미족은 결혼식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천으로 신랑의 몸을 감싸고 등장합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신랑이 임시로 머무를 움막을 정해 들여보내고 움막의 입구를 가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신랑과 마찬가지로 천으로 온몸을 감싼 신부를 움막에 들여보낸 뒤 어김없이 입구를 가립니다. 바로 이 움막에서 각각 신랑과 신부로 거듭날 준비를 하죠. 서로를 볼 수 없게 신랑과 신부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마을의 부족민들은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머무는 움막의 바로 옆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먼 곳에서 숲길을 걸어온 신랑에 대한 배려이자 결혼식 전에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숲속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친척을 비롯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객 중엔 피그미족이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농작물을 교환하며 유대관계를 맺은 인근의 다른 부족민들이죠. 오랫동안 피그미족은 외부인들에게 숱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작은 키로 숲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전설 속 존재로 여겨졌고 심지어 유인원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엔 인근 부족과의 교류를 통해 그런 오해들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피그미 부족은 융숭한 손님 접대를 위해 모든 재산과 정성을 동원해 잔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을 부족민의 도움을 받으며 신랑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던 결혼식 분위기가 사뭇 엄숙합니다. 피그미족은 결혼을 엄숙한 의식인 동시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시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감싸고 있던 천을 걷어냅니다. 이제야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보는 두 사람. 서로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쩐지 신랑 신부보다 그들의 가족들과 하객들이 더 긴장한 듯 보입니다. 결혼식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신랑 신부는 자신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집어준 고기를 두 사람 모두 먹는다면 결혼 성사.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무산되는 거죠. 다행히 서로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죠. 만약 운막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24시간 동안 함께한다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싸, 아무나 내 말 옮기네. 아싸냐 너? 가발이 가네. 누가 보고 해보 말이야 뭐. 울창한 숲에서 숲을 존경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키 작은 피그미 부족. 숲에서 배운 대로 인근의 다른 부족과 공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고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들은 믿기 때문이죠. 피그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숲을 훼손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숲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 숲은 삶의 터전이자 영혼의 안식처입니다.